2022 보령 해양 머드 축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수욕장에서 재밌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대학 때 여기 대천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처음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는 길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휴 낮이었으면 물놀이라도 한번 갈 것인데 참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분위기여서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나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보령이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물놀이 가셨어요? 모두 이것도 하고 이거 막 몸에 바르고 막 잘하셨어요.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시고 체험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피부도 좋아지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축제 한번 참가자로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나는 곡부터 들려드릴게요. 방차에서라는 곡
텐데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가 조금 더 밑에 내려갈 수 있으면 제가 너무 내려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가까이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밑에라도 안 되나요? 모래라도 여기? 모래사장에? 감독님? 여기 이렇게 안 될까요? 가까이 가서 인사드리고 싶으면 돼요? 그럼 내려가 봅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인데요. 신나는 메들리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겨주실 거죠? 자, 이번에는 박수도 치고, 엉덩이도 흔들고, 신나게 소리도 지릅시다. 아시겠죠? 가봅시다!
땅콩만 두 줄을 벗었더니 아주 땅콩만 되어버렸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앞에 분들만 가까이 와가지고 그쵸? 아유, 뒤에 분들도 가까이 인사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행히 가까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좋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각 지역에 가는 곳마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